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장국입니다. 르반떼 트레페오입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 브랜드죠. 마세라티 르반떼 트레페오. 트레페오란 단어가 트로피란 단어예요. 590마력 74.8호 토크를 발휘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전세계 내연기관차 중에 람보르기니 한 다음으로 빠른 두 번째 차. 전기차까지 친다 그러면 모델 X보다는 좀 느리죠. 2초대니까. 이 차가 3.9초. 제로백이 3.9초예요. 빠른 차죠. 갬승으로 타는 차. 이 차의 배기음, 주행감 얼만큼 빠른지 볼게요. 실내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예요. 아날로그 느낌입니다. LKA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LFA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팔로우 기능은 없고 스티어링을 밑에다가 잡고 있으면 스티어링을 잡아라는 약간 경고음이 떠요. 맞아, 이렇게 떠요. 하지만 위에 잡으면 센스가, 스티어링의 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쪽에 딱 여기 9시 3시 방향에 손을 잡아라는 뜻이죠. 아래에 잡으면 안 돼요. 스티어링을 안 잡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서스는 에어소스가 있고 3.8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74.8호 토크를 견디려면 변속기가 어마무시하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성인 것 같아요. 지압! 이 배기음! 브레이크 성능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SUV야. 이게 SUV의 수준을 벗어난 그 이상의 그 느낌입니다. 승차감 딱딱해요. 타이트해. 타이트한데 정말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지만 승차감은 따뜻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타이트하지만 편해요. 고속주행에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차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서킷에서 달렸을 때 이 차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이 차의 기능을 느낄 수 있는, 이 차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어누링 성능도 좋고, 이 코어누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죠. 차가 미친 듯이 나가요. 미쳤어. 내연기관의 이 맛은 정말, 아무리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이런 내연기관의 이 맛, 주행감, 내연기관의 이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연기관의 이 고성능차, 내연기관 차는 아무리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 이 소리 들으세요? 오, 이 시선은 높은데 스포츠카예요. 이 스포츠 GT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배기량의 이 주행감, 이 느낌. 이런 차는 정말 이 맛에 타는 거죠. 이 맛에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는 겁니다. 마세라티 르반떼 포르테오입니다. 이탈리아어는 외우기도 힘들어. 르반떼 트로페오입니다. 붙임이 없어요. 밟으면 반대로 다 나가. 밟는 대로 나가요. 재밌는 차네. 재밌는 차예요. 차가 흰색이니까 이 차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백마입니다. 백마 잘 나간다. 이게 살짝 오르막길인데 거침이 없어요. 사정없이 그냥 째는 느낌. 쨘다 그러죠. 째고 있어요. 그냥 사정없이 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이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밸런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마세라티의 맛은 말 그대로 감성입니다. 이 차의 마무리는 거론할 게 아니에요. 감성으로 감성이 넘치는 그런 차입니다. 와, 이 울부짖는 소리 이래서 타나 봐. 이 차는 연비를 거론할 차가 아닙니다. 기름을 얼만큼 먹냐 따지고 탈 만한 차가 아니에요. 감성으로 타야 됩니다.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 시내용에서는 이 차는 답답할 것 같아요. 차는 정말 힘이 넘치는데 달려 좀 달려줘요. 답답해할 것 같아요. 얹힐 것 같아. 하지만 이 차는 고속이나 와인딩 이런 데서 정말 이 차의 본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스펜션을 강하게, 하드하게 바꾸고요. 포르사 모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는 순간 RPM이 좀 더 사용을 해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면 질감이 좀 전도 단단했지만 좀 더 단단해져요. 노면 질감을 그대로 느끼기보다도 기분 나쁜 노면 질감이 아니라 나쁜 질감을 좀 다듬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노면 질감을 살짝 다듬어서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톤의 중음이 아주 배기음이 좋습니다. 마세라티는 남자예요. 이 차의 목소리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바리톤으로 배기음을 아주 부드럽게 중후하게 노래를 불러줘요. 굳이 이 차를 시승하면서 노래를 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차의 감성은 바로 백인데 굳이 음악을 틀어서 이 배기음 바리톤의 이 음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죠. 들어야죠. 잠깐 러반트 트로페오를 경험해 봤습니다.